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영어 선생님, 리디아 선생님이에요. 자, 지금은 중학교 1학년 시사박 교과서 3과 본문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갑시다. 13번. Don't raise your heels. 자, don't. 이번에 제일 중요한 문장, 만들, 그러니까 명령문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명령문. 명령문은 해석을 어떻게 한다? 시작. 해라. 모양은 어떻게 생겼다? 주어가 없다. 세 번째, 동사는 동사 원형으로 쓴다. 이해했니? 그런데 말이야, 명령문 해라 그러면 이제 알겠어. 어떻게 하라는지 알겠는데, 서라 그러면 stand up. 앉아라 그러면 sit down. 뭐 이런 거. 근데 부정명령,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마라. 그럴 때는 어떻게 쓰면 되냔 말이야. 그치? 그럴 때는 뭐만 붙여? don't, doesn't, didn't 중에 뭐 붙일까? 그렇지? don't만 붙여. 뭐만 돼? 똥만 된다고, 똥. 되니? don't 다음에 동사 원형을 붙이면, 하지마! 이런 뜻이 돼. 가다. 가지마 그러면, don't go. 자, 먹지마 그러면, don't eat. 선생님, 왜 발음이, don't 발음이 왜 똥이라고 발음했어? 근데 외우라고. 자, 뭐밖에 안 된다고? doesn't 돼야 안 돼. 안 돼. didn't는 안 돼. don't만 된다고, 오케이? 그 다음에 절대 가지 마! 뭐 이러면 never go. never do 부정 명령문을 만들 수 있어. 됐니? 그니까 뒤에 당연히 동사 원형 나와야 되지. 이게 바로 명령문이야. 이번에 명령문이야. 명령문 모르면 큰일 나. don't. 하지 마! 이런 얘기네. 뒤에는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 동사 원형이 나와야지. raise. 동사 원형 나왔지. your heels. 너의 발뒤꿈치를 올리지 마! 이런 얘기야. 근데 발뒤꿈치가 몇 개가 있니? 발두 개니까 두개 있지. 이런 거 센스야. 오케이. 필기해. 자, 그 다음. band. band는 명령문이네. 구부리다가 아니라 구부려. 이런 얘기지. 왜? 동사 원형이고 주어 유가 없잖아, 지금. 맞지? 오케이. 얘도. your knees. knees는 무릎이지. 무릎도 몇 개야? 두 개잖아. 발뒤꿈치도 두 개. 그리고 bend your body. 근데 우리의 몸은 한 개잖아. 그치? 여러분의 몸을 또 구부리세요. 자, 앞에도 명령문, 뒤에도 명령문. 그치? 근데 시험은 이렇게 나와. 너희들의 이제 그 맹한 부분을 건드리지. 자, 봐봐. 내가 아까도 뭐라 그랬니? and. and는 대등 접속사라고 그랬지? 앞에, 뒤에 모양이 똑같아. 해서 앞에가 동사 원형이면 뒤에도 동사 원형. 똑같이 나왔어. 명령문. 그런데 시험에는 여기다 뭔지 ing를 붙인다든가 s를 붙인다든가 뭐 이렇게 바꿔가지고 병렬을 끼게 만들어. 그럼 틀린 거야. 알겠니? 그래서 뒤에도 앞에도 명령문 병렬. 그다음에 이건 좀 외워야 될것 같아. 이건 좀 외워줘라. 무슨 뜻이니? 45도 각도로라 뜻이야. 여러분 엔절이 아니라 앵글이야. 앵글 각도. 알겠니? 그래서 이 전치사 특히 아까 내가 전치사도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전치사 뭐뭐로 45도의 각도로 할때 전치사 S 쓰는 거. 그다음에 keep your back straight. 예전에 되게 중요한 단어 나왔다. 이 keep이 어떤 상태로 유지하다라는 동사인데, your back, 여러분의 등을 straight, 무슨 상태? 뭐뭐한 상태? 뭐뭐한 상태로, 뭐뭐한 상태로 다른 말로 뭐야? 뭐뭐하게 됐니?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straight는 형용사인데, 곧은 상태로 유지해라 이런 뜻이야. 다시 당신의 몸을, 아니 당신의 등을 곧 이렇게 해석해도 돼. 곧은 상태로 이렇게 해석해도 돼. 됐니? 그런데 이 keep 다음에 요자리, 요자리에는 반드시 뭐만 나와야 되냐면 형용사만 나와야 돼. 자, 여기 또 필기가 여러분의 백발백중에 잘 되어 있어. keep 다음에는 명사 목적어 나오고 그 뒷자리는 꼭 형용사가 나와야지 부사가 나오면 안 돼. 여러분, 형용사가 뭐가 형용사야? 형용사는 형용사, 명사를 수식하는 거지 뭐뭐하는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 부사가 있어. 부사는 뭐뭐하게란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대체적으로 부사지. 근데 있잖아, 부사를 만드는 방법이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이면 뭐뭐하게라는 부사가 돼. 뭐뭐하게라는 부사가. 그래가지고 여기 straight에다 ly를 살짝 붙이면 부사가 된다니까. 그래서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지. straight에다 ly를 붙이면 맞아 틀려? 부사가 돼버리니까 틀리지. ly 붙이지 않도록 형용사형으로 써야 된다고. 명사 형용사형. 이해했니? keep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야. 자, 표기 잘해놔. 그 다음에 hold it. 아까도 했던 거네. hold it. 그것을 유지하세요. 이것도 명령문이지? 유지해라, 유지해라. 똑같은 유지하네. for 동안이라는 뜻이라고 했어. 30초에서 이게 뭐냐? 지렁이야, 지렁이. 이게 사실은 30초에서 from A to B라고 알아? from A to B.
A에서 B까지란 뜻이야. 그러니까 얘는 에서란 뜻이고 얘는 까지란 뜻이야. 투가. 이해가 가? 그러니까 from이 좀 생략된 거야. From 30 to 60 seconds 이렇게 써야 되는데 뭐 어떻게 쓴 거야? 30 to 60. 그러니까 30초에서 여기가 30초야. 여기 60초. 60초까지. 그러니까 이 투가 뭐뭐까지란 의미. 지렁이인지 알겠지? 30초에서 60초까지 그것을 유지하세요. 오케이. 이번에는 the cat pose. 이번엔 고양이 pose. 이번에는 place. place가 장소란 뜻도 있지만 어디 어디에 놓다, 두다란 뜻이 있다 그랬지? 그럼 얘랑 바꿔 쓸수 있는 게 뭐야? put이랑 바꿔 쓸수 있지. put도 놓다란 뜻이니까. 그치? put your hands. 손몇 개, 두 개. 무릎 몇 개, 두 개.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손두 개랑 무릎 두 개를 놓으세요. 어디다가 둘에? 바닥 위에 두세요.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위에 그럴 때 여기에다 on 썼지. above를 쓰지 않았어. on은 접촉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위에란 뜻이야. 접촉. above는 방향이지. 접촉된 느낌은 없어. 아까 above도 위로란 뜻이었잖아. 얘는 위로지. 얘는 위에 붙어 있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바닥에랑 손이랑 무릎이랑 붙어 있는다는 느낌이야. 오케이? 예, 놓으세요. 자, 그리고 나서 뭐 하래요? round your back. round가 원래 둥근이라는 뜻도 있는데 동사로 둥글게 말다 이런 뜻이야. 여러분이 등을 둥글게 마세요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등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등을 이렇게 말 수도 있잖아. 우리 손 이렇게 놓고 그지? downwards를 둥글게. downwards는 뭐야? 아래쪽으로래. 위쪽으로가 아니라 아래쪽으로. 그러면 등을 어떻게 이렇게 그지? 어휴 힘들겠다. 이렇게. 어휴. 자 downwards 아래쪽으로 둥글게 말을 해. 됐니? 자, 그래서 뭐 됐어. 그다음에 do not bend your arms. 여러분, 그 뭐라 그래? do not 동명 이거 뭐야? 부정 명령문이지. 하지 마. 하지 마. bend your arms. 여러분의 팔은 bends 구부리지 마시고 등만 구부리래. then 그 다음에 after that이랑 바꿔 쓸수 있어. arch. arch도 동그랗게 구부리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의 등을 어디로, 이번에는, 아까는 제 아래쪽으로 이렇게 구부리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위쪽으로, upwards, 위쪽으로 구부리래. 그러니까 구부리란 단어, arch하고 뭐 같은 거, 둥글게 말다, 요거랑 같은 뜻이네? 그지? arch나 round나, 뭐 같은 뜻이라고 봐야겠네? 그지? 그 다음에, try to do this at least 5 to 10 times. try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 무슨 뜻이라고? 노력하다라고 했지? 이 do는 조동사로 쓰이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하다라는 뜻을 가진 일반 동사야. 그러니까 do가 조동사로 쓰일 때도 있고 일반 동사로 쓰일 때도 있는 거야. 조동사로 쓰일 때는 무슨 뜻으로 쓰이는 거야? 의문문이나 부정문 만들 때 쓰이는 거. 뭐 do you 할 때, 뭐 I don't 뭐 이런 거. 자, 여기서 하다라는 뜻인데 이것을 하다인데 앞에 try to가 붙어서 이것을 하려고 노력하세요. 됐니? at least 적어도 5에서 10. 이 times는 시간이 아니라 횟수야. 횟수. 번. 5에서 10번. 적어도 5번에서 10번 이것을 하려고 노력하세요. 이런 얘기야. 이해했음? 그다음에 요가 is a great exercise. 요가는 훌륭한 운동입니다. 여러분 이 exercise가 운동이라는 뜻도 있고 운동하다라는 동사로도 쓰이는데 여기 어가 붙었잖아. 그럼 얘는 뭘로 쓰였을까? 명사. 운동이라는 뜻으로 쓰인 거야. 운동. 됐니? 운동하다가 아니라 품사가 어떻게 쓰이는가를 잘 봐야 돼. 자, 그다음에 이제 23번. You will improve your balance and concentration. 요가는 훌륭한 운동이고요. 당신은 조동사 나왔다. 와, 조동사 나오면 뭐가 생각나야 돼? 시작. Be going to. 당연하지. 주어가 you니까 are going to, is going to. 그렇지. Are going 여기서 going to로 바꿀 수 있어야 돼. 그러면 you are going to improve your balance and concentration 이렇게 하면 되겠네. Balance는 뭐야? 균형. 여러분의 균형감과 concentration 집중력. 그러니까 여러분의 균형과 집중력을 향상시킬 겁니다. 자, 여러분 따라해봐. Balance. 오케이. 그 다음에 concentration은 그렇지. 집중력. 이것을 향상시킬 겁니다. 오케이? You can do this yoga moves. 여러분은 아유 또 나왔어. 이거 어떡해. 조동사가 나오면 갑자기 아유 이 소리가 나와야 돼. Will not. 아유. Cannot. 아유. 뭐 이런 거. 자, 여러분. 이 can이 말이야. 조동사네. 얘랑은 뭐랑 바꿀 수 있어? Be able to랑 바꿀 수 있지. 시작. Be라고 쓰면 안 되지. 주어가 유니까 뭘로 바꿔줘야 돼? are, able to, 그렇지? 할수 있다. 아유 선생님, 조조는 나쁜 놈이라며요. 조동사와 조동사는 같이 쓰지 않는다. 얘도 조동사잖아요. do나 does나 did. 아까도 얘기했지만 do가
하다란 뜻을 가진 일반 동사로도 쓰여. 됐니? 여기는 하다란 뜻이야. 그러니까 조동사 아니야. 그러니까 can do 맞아 틀려. I can do it. 이거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지? 맞아. 틀리지 않아. 이러한 요가 동작을 여러분 할수 있습니다. At any time. 뭐 작년에 시험 나왔어. At any time, at any place. 이거 외워놔야겠지? 어디서나. 언제든지 이런 뜻이야. 이거 외워놔. 이거 서술역감이야. 따라해봐. At any place, at any time. 뜻은 적혀있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이런 뜻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정리하자. 이거 있잖아. These야, these. These를 왜 썼어?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어, 이거. This의 복수형이 these야. 근데 this는 한 개일 때, these는 여러 개일 때. 왜 여기 these 썼어? 요가 무브즈가 복수잖아. 복수명사 나왔지? 복수명사가 나오면 this 쓰면 안 되지. 요 자리에 이렇게 지워놓고 여기다 this를 썼다 그러면 맞아 틀려. 틀리지. these를 써야지. 이해했어? 자, 단수명사가 오면 this 쓰고 복수명사가 오면 these 쓴다. 됐니? 이 책을 영어로 해봐. 이 책. this 북이니 these 북이니. 책이 한 권이잖아. 그럼 뭐라고 써야 돼? 디스 북이라고 해야지. 근데 만약에 책이 여러 권이면 디스 북스라고 해야겠지. 이해가 가? 오케이. 나마스테. 자, 나마스테. 안녕하세요. 인도의 인사말, 힌두교식 인사말이었어. 자, 오늘 여기까지.